첫 번째 컬러가 블랙 컬러인데, 네. 블랙 컬러인데 지금 약간의 화이트, 약간 실버 그레이 그쵸? 톤으로 해서 팁이 있어요?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풀스킨이에요. 전부 다 통째로의 지금 이 사과펄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이 블랙 컬러 보셨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정말 네. 럭셔리하고, 그 다음에 아무나 쉽게 아마 이런 컬러 잘 못하죠? 그레이 컬러. 그레이에는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으로 화이트 색상의 팁 처리를 해서 풀스킨의 사과 폭스퍼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오시게 되면 어떤 컬러부터 보여드릴까요? 와인 컬러? 네, 와인 컬러 보시게 네. 되면 사실 실제로 이제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는 오, 거는 맞아요. 저는 이 와인 컬러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인 컬러에는 또 블랙 컬러로 약간 팁 컬러가 딱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풍성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요. 자, 지금 마지막 컬러는 네.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거 진짜 묘하게 너무너무 예뻐요. 브라운에는 카키 보시면 컬러가 지금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이 가운데 부분에 뭔지 모르게 아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마 홈쇼핑에서 거의 보시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 봤어요. 사과폭스 펄을 가져다가 풀스킨으로 뭔 만나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팁 처리까지 되어 있는 거는 원하는 그 고난이도 이 공정이잖아요. 이 전체적인 폭도 굉장히 지금 제가 선 하나를 올렸지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넘어가는 길이감도 지금 68cm에 달하는 이게 이제 그레이 컬러고요. 그다음에 사과폭스 이 정말 윤기를 또 느끼시려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게이 와인 컬러였는데 사과폭스 폭스에서 정말 이 장점 갖춰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숱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을 집어넣었을 때도 완전히 이렇게 정말 손이 푹 파일 정도로. 그리고 옆부분에 보시면은 얘가 지금 브라운 컬러예요. 전부 다 풀스킨의 사과 옥션에서 가지고 온 풀스킨 사과 폭스 워머를 지금 보시는데 가운데 부분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머 윤기 이거 보이세요? 네. 조명 받았을 때이 윤기도 정말 잘잘잘잘막 흐르는 것도 기본이고요. 안쪽에도 빽빽한 데다가 심지어 사실은 아마 여러분 그 정말 명품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모피 굉장히 패셔너블한 스윗 브랜드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가지 컬러가 아니라 두 가지로 염색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색깔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버리다 보면은 염색하는 데 있어서 한번 탈색을 거치고 그 위에다 염색을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 그냥 솔리드 컬러보다 훨씬 더 비싸요. 당연하죠. 네. 이 자석으로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면 철석 붙거든요. 되게 편하죠. 그척 붙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돌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연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옆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실제 이게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어깨에다가 후드 달려있는 모자 같은 거 하신 후에 이렇게 그냥 툭하니 이렇게 걸치기만 하시더라도 네. 굉장히 좀 럭셔리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폭스를 굉장히 풍성한 거로 그것도 정말 품질 좋은 이런 사과 폭스로 조화를 하시거든요.